네, 여러분들은 지금 2018 코리아 아트 크로스오버 뮤직 어워드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경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배경음악이 안 나오고 있네요. 배경음악 틀어주시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부에 박보검 씨, 2부에 정혜인 씨 뒤를 이어서 3부에 MC를 맡게 된 프로레슬러의 조백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은 여러분들 아까 몇 시였죠? 아까 한 9시였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각은 약 12월 31일에 11시 45분 15분 전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코리아 아트 크로스오버 뮤직 페스티벌에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카카라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 이분들의 수상이 굉장합니다. 주최를 아텐 아티스트에 사서 그런지 모르는데 약 20가지의 상을 프레스라 분들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있으면 프레스라 분들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프레스라 분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식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 기쁜 자리입니다. 정말 올해 프레스라가 상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상을 어떤 상을 수상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 30개 정도의 부문의 상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가 한 약 25개 정도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레스라 분들이에요. 먼저 그러면 대도은 씨. 네, 상을 4개나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풀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분께 드리는 풀의 평화상. 그리고 의견을 조율하고 교통정리를 잘 하신 분들께 드리는 녹색 어머니상. 그리고 얼굴 상이 정우성 씨를 많이 닮은 분께 드리는 정우상. 그리고 많은 개인기와 감상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편집을 당했다는 최다 편집상. 가위가 수여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에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분들은요? 네. 그리고 조민규 씨. 엄청나더라고요. 와우. 네. 엄청납니다. 네. 2018 최고의 립상. 립상이요? 소개되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선보이는 무대마다 뜨거운 관객 반응을 이끌어내서 많은 이들의 질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탄성과 부러움을 자아내는 활약상의 밉상 수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로 그 어떤 메이크업도 뚫어버리는 굵은 수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잭과 풍경과 그리고 따도권 없는 매력 덕분에 양파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상으로는 부상으로는 면도기. 자꾸 이런 거 강조하지 마세요. 지금도 약간 잘하고 있는 것 같구만. 제가 요즘 열심히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으로는 제가 소개를 해볼까요? 드디어 제가 아주 굉장히 사랑하는 동생이죠. 고우림 씨의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KBS 불의 명곡에서 맹활약을 보여줬죠. 래퍼로 연상시키는 무한 삼행시와 아이돌을 능가하는 파워풀한 망치춤 등 화려한 활약에 힘입어 수상 붙였습니다. 쇼미더 망치상! 뿔뿔뿔! 또 하나 굉장히 인상적인 상을 받으셨어요. 2018 최고의 2018 최고의 석상 수상하셨습니다. 네. 상 내용이요. 3시간이 넘는 콘서트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무대를 처음부터까지 같은 자세로 노래한다고 해서 이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움직이기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 좀 활달하게 움직이시나요? 사람은 얌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마이크도 하나인 것 같아요, 몸처럼. 그 마이크 각도도 하나더라고요, 계속. 네, 그래서 얌전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씨는 특별히 부상 또 두 개나 받으셨어요. 네, 부상으로는 망치와 그리고 돌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받은 분에서 망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아주 부상이에요. 굉장히 알뜰살뜰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강영호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무슨 냉탕과 온탕 수준으로 온도차를 발휘하는데요. 2018 최다 눈물상! 수시로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눈가가 촉촉한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린 이유도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미소가 아름다운 천년의 미소사. 공약을 걸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못 지키면 큰일 난다고 전전긍긍하기에 근심 걱정. 압력 목소리를 다 가지고 있다 해서 엄청난 컨트롤 능력이 있다 해서 드리는 상. 암수 한상 자원봉사의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내년 한 해도 제 몸 안에 있는 암수 한상 정말 잘 내서 좋은 노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약 준비하였습니다. 안에 안 떨어질 때는 좀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프레스라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만상, 환상, 화상, 노상, 운영무상, 삼남한상, 만물상 등도 끝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축하드려요. 네, 정말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코미디 빅리그를 찍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2018 KACA 최우수 퍼포먼스상. 과연 최우수 퍼포먼스상은 바로 강영호 고우리 아모르 파티. 이 안에 결과가 가만히 있습니다. 2018 최우수 연기자상. 연기자상은 너무 떨려, 강영호님께서 발표해주겠습니다. 가시리의 조민규 배두. 그래, 여기 있다. 엄마야, 밥 잘 먹고 이거 좀 많이 먹은 거 같아. 아니, 뭐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연기가 너무 멋있었어요. 아, 저는 원래 연기자죠? 아, 저는 모래시계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나한테 축하하네. 저희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딱 하나만. 그렇죠. 여러분, 상의 그 위에 상은 뭘까요? 대상. 네, 마지막으로 대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상 수상은 최고 퍼포먼스 상의 고우림 씨가 수상했습니다. 네. 시상. 저희 결과를 위해서. 말도 안 돼. 정말 대박입니다. 2018 코리아 아트 크로스오버 뮤직 어워드 여기의 대상은 남자입니다. 가능성 있어. 다섯 글자. 소감으로는 네. 천년의 미소상이면서 암수 한상님인 강영호님께서 수상 소감을 간략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해도 울고 웃고 말았는데 2019년에는 웃는 날이 더 많은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